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1장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또 듣는 자들과 이 가운데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해주는 하늘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토록 인도하는 그 마지막 우리의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는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성경 말씀 에베소 1장 4절로 5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 이 세상에 이 지구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양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결국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창세전의 말씀으로 계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셔서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자유인이나 종인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영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바로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그랬고 바로 이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고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고 결코 지옥에 보내지 않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였는데 우리 육신적인 부모 밑에 자녀들도 착한 자녀가 있고 좀 덜 착한 자녀가 있고 순종을 잘하는 자녀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유형은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일곱 가지 유형의 교회가 존재했는데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에베소 교회이고 마지막 교회는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시대 바로 인간의 권리가 하나님의 권리보다도 앞세우는 바로 라오디게아 시민의 권리를 뜻하는 이러한 육신적인 부유함을 자랑하는 이런 교회의 시대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선 먼저 에베소 교회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비어를 가지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시대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기 주후 33년부터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생긴 이후에 그때부터 200년까지 시대의 교회를 지칭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 즉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천사라고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천사라는 것은 현현이다, 결국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그 천사를 보낼 때 그 천사를 본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럴 때 그 천사가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할 때 그곳을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하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뵙는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다시 얘기해서 어린아이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하늘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잘 보살피고 하나님께 보고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어린아이들을 못 살게 굴면은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멕시코라든가 남미 저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남미 지역에 제가 선교를 가면은 아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참 먹을 것도 없고 신발도 못 신고 참 지저분하고 이렇게 오지만 그 아이들에게 제가 오면 꼭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매일같이 너희들이 어떻다는 것을 보고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부터 너희들 필요한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런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이 기초를 세운 그러한 교회였고 폴리카비라든가 저스틴 마트라든가 이그니 티우스 같은 이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든든하게 된 교회였고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예, 이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항상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들인가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인가 내 말을 자기 말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해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올지라도 그들이 분별을 해서 때로는 그 사도가 아닌 것을 밝혀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결국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의식이나 형식이나 참 교회의 모습을 잘 갖췄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일은 열심히 했지만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들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일을 위주로 하다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 일 위주로 하다 보면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형태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저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뭘까요? 참 우리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참 연애를 하다가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참 얼마나 처음에는 서로 장점만 보고 사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처럼 바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킬 때 엘리에셀 종을 하란에 보내서 그래서 그 외삼촌 그 리브가라는 그 라반의 딸을 만나게 해서 그를 데려오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가 그 엘리에셀을 따라서 나귀를 타고 너울을 가리고 이렇게 계속 여행하다가 나중에 결국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이삭이 저녁 노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 리브가는 너울을 벗어버리고 그 엘리에셀에게 저분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아, 저분이 바로 당신의 남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그 너울을 다시 가리고 너울을 다시 가리면서 이제 이삭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에 참 해가 지는 그러한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그 신부들을 만나러 오는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러 올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물론 주님으로 영접하지만 그 다른 면에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첫사랑인 것입니다. 그 처음에 믿어서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모든 죄가 없어졌다는 이러한 감격스러운 그 순간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참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도 육신적인 친구도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우리가 들어야 될 의무가 있고 심지어는 죽으라는 명령을 할 때 죽어야만 되는 이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정말 미개한 지역에 가서 평생을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순교의 죽음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많이 보고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 모양도 갖춰졌지만은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가? 사도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다 보시며 우리의 심정에 오가는 생각들을 다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 바로 오래 믿은 사람들 특별히 오래 믿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식에 많이 젖어 있게 되고 첫사랑보다도 하나의 종교 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알고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참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은혜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처음 사랑해서 떨어졌는가 이것을 아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의 보혈로 다 죄 씻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어딘가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맞구나 하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참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내 육신의 환경 속에서 느껴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내 감정에 순응하고 육신의 그러한 그 욕구에 더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참 연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음을 점이고 우리 위해서 나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러한 책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는 책망일 것입니다. 바로 이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교회 내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때로는 우유부단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참 냉랭한 것을 경험하고 돌아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칭찬한 것이 있습니다. 매우 좋은 한 가지가 있는데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럼 니콜라파의 행위가 뭔가? 니콜라파라는 것은 니콜라 타이탄이라고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서 여러분 그 구분해가지고 성직자가 육적으로 참 평신도를 지배하는 이런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슬라이드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참 그림으로 풍자를 해놨는데 성직자가 위에서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참 밑에 다른 평신도들은 그냥 밑에 있고 그 참 그 성직자들은 좋은 가운을 입고 위에서 군림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즉 네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은 이기는 자는 이 시대에 바로 이기는 자들은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긴다는 것은 바로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 세상신이 막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분들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전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겟세마나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 물론 그날 밤에 주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끌려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참 이 세상은 참 고통스러운 바다 같다고 표현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갑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편히 살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삶 속에서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그 천지를 운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계속 먹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며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이러한 그 마지막 승리를 우리가 알고 소망 속으로 참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이러한 참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은 병상에 누워있는 분도 있고 또 불구가 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자녀분들을 고통받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미리 공부하기 전에도 이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잘못하다면 무관심으로 종교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때 이제는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내가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에베소 5장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속으로는 됐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한 물로 우리가 씻어서 우리의 더러움을 다 제하고 점과 티까지 다 제한 다음에 이 모든 주름까지도 제하고 주님 만날 때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너울을 쓰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의 소멸하는 물로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진리의 허리띠로 또 의의 흉배로 또 평안의 복음한 예비한 신발을 신으시고 또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릎 꿇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주님과의 그 기쁨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와 그 다음에 거기서 따르는 평강과 그 다음에 기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천국 생활이 이 땅에서도 누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분들에게 주님 성령께서 약속대로 저들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옵시고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는 그 제사함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